저 국물 리필 돼요, 국물. 아, 진짜요? 필요하신 분. 아, 맛있다. 한 분. 와, 지금 딱이다, 진짜. 사장님, 맛있네요. 예, 국물 리필이십니다. 사장님, 맛있어요. 따라 드세요. 아, 사장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예. 와. 예전에 저 혹시 PD 안 하셨어요? 예전에 저 혹시 PD 안 하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그래요? 네. 상황극을 잘 못 하시네요. 제가 지금 PD 겸 식당 사장 피사. 아. PD 겸 사장. 아, 진짜 나중에 PD 관두면 이거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를 한 그릇 추가하세요. 한 그릇 추가? 뭘로? 네. 어떻게? 그냥 기본으로요. 기본으로? 어. 선지 국밥으로? 네. 알았어요. 사장님, 선지 국밥 하나 추가. 아유, 우리 MC들이 너무 맛있대요. 국물이 너무 맛있대요. 이게 대파를 많이 넣으시는 이유가. 역시 국밥은 마셔야죠, 그거죠. 와. 파도 너무 맛있다. 아우, 시원하다. 야, 먹을 거 아, 잘 먹었다. 와, 맛있다. 야, 국밥이 이렇게 맛있긴 또 처음이야. 국밥 걱정보다 낫죠. 아, 훨씬 맛있어. 국물이 선지를 넣는지도 몰랐어. 야, 이제 아침 일할만 나겠다. 야, 여기는 진짜 한 번씩 안동 오신 분들은 들리셔야 돼. 너 어제 아구찜도 먹고 아침부터 세 그릇씩? 어제는 어제고. 응? 어제는 어제. 어제는 어제지. 오늘은 오늘입니다. 너무 좋다, 이거. 야, 이건 진짜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시네. 이거 오셔야 돼. 좋아, 좋아. 무조건 오셔야 돼. 아유, 우리 밥이. 아, 감사합니다. 우리 밥이. 여기가 그 제가 여쭤봤는데 이 시원한 국물의 비법은 대파. 대파래요. 대파를 많이 넣는 이유가 뭐냐 여쭤봤더니 자, 시원한 국물,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대파를 정말 많이 넣고, 대파를 또 이제 산지에서 그냥 바로바로
공수한 것들. 아, 아까 여기 쌓아놨더라고요. 네, 네, 그게 저 또 비법이라고 안 알려주신다는 거 제가 물어봐서. 대파였습니다. 대파였어요? 대파가 옆에 있던데 뭘 안 알려줘. 대파 쌓여있던데. 그래서 맛있게 드십시오. 욕한 것 같은데요? 아우 입이 거네. 걸어. 이거 아니야? 저 X랑 못하겠어요. 저 X랑 못하겠어요. 대파를 정말 많이 넣고 대파를 또 이제 대추처럼 그냥 너 진짜 선지 좋아하는구나. 선지 봐. 선지 봐. 선지 봐. 아, 우리 먹느라고 못 봤다. 이 밥 선지 먹는 거. 와. 티라미슈 아니야? 티라미슈? 티라미슈. 티라미슈인데 티라미슈. 진짜 말캉말캉하고. 초콜릿잖아, 그거. 초콜릿 같다. 너가 먹으니까 선지 같지가 않아. 국물 너무 맛있어. 다 먹고 시제만 보게 되나요? 아니 또 사회가 나왔잖아요. 국물 최고야. 아 좋다. 누나 뭐 아침은 잘 안 땡긴다며요. 배 안 고프다며 아침에. 내가 언제 그랬어? 차에서 그랬잖아. 저는 약간 배고프고 시제 배고프지? 네, 저 완전. 난 삼각형. 난 삼각형. 맛이 그쪽으로 하는 게 아, 잘 먹는다 이제. 아우. 딱 지금. 아우. 딱 지금 27살인데. 어. 선지를 씹어 먹고. 이게 이것도 또 그래요, 오빠? 어. 아우, 27짜리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이제, 앞으로 얼마큼 먹으려고? 직업이잖아요, 직업. 먹방 직업. 해봐봐, 그럼 너한테는 먹방녀라고 불러야 되냐? 뭐라 불러야 되냐? 그냥 이. 더요? 어, 뭐라 불러야 돼? 잘 먹는 애. 어? 잘 먹는 애. 뭐라 불러야 돼? 잘 먹는 애. 잘 먹는 애. 오케이. 잘 먹는 애. 맛있게 먹는 애. 잘 먹는 애 됩니다. 잘 먹는 애.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000원.